뉴스타파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9월부터 한 달에 한 차례씩 한국 경제의 오늘을 심층 진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경제의 잠재적 뇌관이라고까지 불리는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대략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이 종사한다는 자영업.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의 삶은 좀 나아졌을까요? 먼저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고등학교 사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상권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거리 곳곳에는 빈 상가나 사무실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지난해 여름 입주를 시작한 한 건물의 1층 알짜배기 상가도 1년 넘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입주할 때부터 비어 있었던 거죠? 네네. 평당 얼마부터예요? 그 3억에 1,800이요. 이곳으로부터 300여 미터 떨어진 또 다른 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에 빈 상가들이 임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상권이라는 강남역은 어떨까? 취재진이 차를 타고 강남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빈 상가나 사무실 임대 광고를 세보니 1시간도 지나지 않아 29개나 발견됩니다. 빈 상가나 사무실이 많다는 것, 즉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시장이랑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임대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 박근혜 정부 이후 상가 공실률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 2분기 때는 10.8%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실제 공실률은 정부의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영세업종이 입주해 있는 중소형 빌딩이 대형 빌딩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공실률 조사 자료는 없지만 평균 공실률이 최소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실 없는 빌딩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입지와 임대료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빌딩을 제외하고는 임차인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빈 상가가 많다고 하지만 상가 임대료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13년 1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상가 임대가격 지수는 지난 2분기 서울이 102.6, 전국적으로도 101.2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좋지 않지만 여전히 임대료는 비싼 상황. 상가를 빌려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로서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너무 어렵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월세 내기도 너무 벅차고 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의 정도는 이번 정부 들어 유달리 나빠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 2년여 동안 평균 88 수준이었던 경기 체감 지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평균 73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부동산 업종의 경기 체감 지수는 100을 훌쩍 뛰어넘어 111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자영업의 경기 체감 지수는 대부분 바닥을 기고 있는데 부동산 업종만 반짝 상승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빚도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2013년 17조 1천억 원, 14년 18조 8천억 원, 올해는 8월까지만 20조 4천억 원이 증가해 개인사업자들의 시중은행 대출 잔액은 229조 7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들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의 대출액과 대비해보면 자영업자들의 빚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등을 합하면 자영업자들의 전체 대출액은
55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다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계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서 은행들이 갑자기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다거나 거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금의 일부를 뭉텅이로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악화되면 소득이 줄어들면서 갚기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내수 불안으로 소득이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빚 규모는 굉장히 큰 것에 비해서 소득이 줄어들면서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이번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자영업자들의 60%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을 주셨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민생정치를 한다며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과 사진을 찍곤 합니다. 고향인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아이돌 스타의 버금가는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이른바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시름은 되레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렬입니다.